자, 안녕하세요. 교문 중 3학년 어린이들. 자, 이거는 교문 중 3학년을 위한 자료라서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들에게 꼭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핸드폰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교과서보다는 훨씬 난도가 있는 지문이고 뭔가 문법적으로도 뭔가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럼 뭐 바로 시작하죠. 자, 원래 이 위에는 뭐좀 내용이 있어요. 예, 위에 조금 내용이 있는데 그걸 지금 뭐 잘라두셨더라고. 예, 그게 원래 내용이 있어야 여기 in fact 해서 사실은이라고 하는 요 지문이 들어갈 걸알 수가 있는데, 원래 그래서 in fac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들어갈 연결사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로 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윗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출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좀더 뒤쪽으로 볼게. The world's first commercial cell phone was released to public in 1983 by Motorol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first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first는 서수라고 부르죠. 서수, 첫 번째라고 합니다. 서수는 항상 앞에 the를 가져와요. The first 이렇게. The world's first commercial cell phone. Commercial cell phone이라는 거에 조심해야 돼. 상업적인 판매되는 휴대폰은 was released. 이거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B 플러스 PP. 수동태의 개념이죠, 그죠? Release 자체가 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뜻 하나 알려줬는데, 그렇지, 개봉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개봉되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0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수동태 뒤에는 뭐가 안 나온다고? 그렇지, 명사 안 나온다고. 명사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합쳐서 뭐야? 부사죠?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제 한 두세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뭐가 나오냐? 아까도 말했듯이 in fact 요거 하나, 그다음에 여기 서수 앞에 더, 그다음에 수동태 쓰는 거,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커머셜 셀폰이라는 거. 핸드폰은 1983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거 틀려요. 왜냐면 커머셜 셀폰은 우리 일반인이 보통 구매할 수 있는 핸드폰을 보고 말합니다. 구매 가능한 핸드폰을 커머셜 셀폰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용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렇게 이렇게 형용사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을 때는. 자, 그래서 1983년도네요. 다행히도 내가 태어난 후네요. 그리고 모토로라 지금도 있죠, 그죠? 좀 망하긴 했지만. The model was named Dynatac 8000X. 라고 합니다. 자, 이거 was named 이거 꽤 중요해요. 우리 콜 나오면 콜링하고 콜드 중에 답이 무조건 뭐라 그랬죠? 콜드라 그랬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뭐 느꼈겠지만 부르다 부르다예요. 콜 나오면 무조건 콜드 쓰는 것처럼 네임 나오면 무조건 네임드 쓰는 게 맞아요. 네, 네임드 무조건 알아둘게요. 네임드. 이제 콜드 콜링 중에 콜드 쓰는 거 알면 네임드 네이밍 중에 네임드 쓰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임드. 그래서 네임이 이름 짓다니까 이것도 뭐야? 그렇지, 수동태죠, 그죠? 이름 지어지다 뭐 이런 거겠죠? 이름이 좀 어렵네요. But was appropriately 좀긴 단어야. 글쎄요, 이것도 꽤나 중요하긴 하죠. 적절하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길고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뭐 조금 네그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was nicknamed 역시 네임이 들어가 있으니까 닉네임 드로 하시면 되겠죠. The brick 벽돌이죠. 여러분 뭔지 알것 같아요. 자, 다음 보죠. That's because it was about 22 cm tall, weighed a little more than a kilogram, and cost astonishing 오 3,995달러. 어마어마하네요. That's because 여기 이거 가지고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안 돼요. 왜죠? 그렇죠. 여기 대시 주어잖아. That is a 이랬어. 그럼 그것은 a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뒤에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은 that's because랑 that's why랑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that's because는 뒤에 거기 때문이다고, that's why는
뒤에 거에 이유이다 이런 뜻이 나오는데 되게 오감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게, 이번에 쭉 살펴보니까 대치 Y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치 다음에는 비코즈만 나오는 걸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뭐 궁금하시면 물어봐요. 우성아 물어봐. 우성아 이건 물어봐도 돼. 예. 이거 우리 궁금증 가득가득 어린이 같은 경우는 대치 비코즈랑 대치 Y 차이 물어보면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it was, 여기 that은 브릭이라고 이름 지어진 거고요. 여기 있는 it은 이거 그 다이나탁스 8000X입니다. 그죠? 22cm. 아, 그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쉼표 엔드 쉼표가 있는데 이렇게 이걸 이제 병렬 구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렬 구조다. 이건 뭐냐면 되게 쉬워요. 여기 과거 썼잖아. 그럼 얘도 과거 써야지. 그러면 얘도 과거를 써야 되는데, 이 코스트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명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스트를 그냥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얘도 코스티드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맞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나 봐요.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이거 왜 코스티드 안 썼는지 이거 한번 물어봐줘요. 이걸 명사로 쓴 거 같진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병렬 구조로 했을 때는 코스티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이거 선생님한테 꼭 한번 물어봅시다. 알겠시겠죠? 자, 아무튼 웨이, 이거 발음 좀 어렵죠? 웨이드 이렇게 웨잉흥 이렇게 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웨이드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A little more than이에요. More than 뜻 알아? 그렇죠. 이상이죠. 그죠? 1kg 이상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내용 문제로 뭐가 나오겠어? 무게가 1kg보다 적었다, 아니면 1kg에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됐죠? 조심할게요.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트는 astounding. astounding이라는 단어 뜻이 조금 어렵죠? astounding, 깜짝 놀랄만한 이란 겁니다. astonish, astounding, 뭐 비슷한 단어고요. 깜짝 놀랄만한 가격이네요. 바로 3,995달러입니다. 개 비싸요. 그죠? 한 400만원 정도 하겠네요. 500 하겠네요. 500. 자, astounding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알아둘게요. astounding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건 ing까지 붙어서 더 어려워. 놀라운 이란 뜻입니다. 이거 surprising이랑 비슷해요. 그럼 surprising이랑 surprised랑 차이 구별되죠, 우리? surprising이랑 surprised 어떤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감정동사는 사람일 때 어떻고 사람일 때는 ing, 사물일 때는 ed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and because of its inefficient battery it could only be used for 35 minutes before it had to charge it. 조금 긴데 이것도 차근차근 보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because of가 나왔는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because를 쓸래 아니면 because of를 쓸래, 이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Because of는 기본적으로 of가 있으니까 of가 뭐겠어? of, 그렇지, 전치사겠죠. 전치사 뒤에, 위에도 써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 그렇지, 이렇게 명사가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inefficient. efficient가 효율적인, inefficient는 비효율적인, 그죠? 배터리가 당연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요새 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It could only be used for 35 minutes before it had to charge 라고 되어 있어요. It 계속 여기 it이 가르치는 게 지금 다이나탁스 8000X라는 거 알아야 돼. 그다음에 used 이거 뭐였더라? 그렇지, 수동태였죠. 다시 얘기할게. 수동태 뒤에는 뭐가 안 나온다고? 그렇죠? 명사가 안 나오고 이렇게 전치사가 나온다고. 게다가 이번 과의 핵심이었, 이번 과가 아니고 그죠? 이과의 핵심인가?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 나온 거? 그죠?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가 아마 3과 문법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영작으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부터 해서 네. 이 문장이 영작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보는 것 중에. 35분 동안 충전 사용될 수 있습니다. Before it had to charge. 이것도 스펠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It
이거는 아까 봤던 그 다이나탁스 8000인데 헤드2가 뭔지 알아요? 헤드2? 헤드2 이거랑 같은데 머스트랑 같아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여기 또 이게 좀 잘못돼 있네요. 이거 잘못 긁었나? 여기에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Had to be charged. 네, 이거 수동태예요. 여기도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가 온 거입니다. 충전하다가 아니고 충전되다거든. 내가 프린팅을 잘못했나? 아무튼 이거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오류가 조금 있네요. 그죠? 구글에서 긁은 거라 좀 별론가 봐요. 네, 이것도 be가 꼭 있어야 돼요. 네, had to be charged. 이렇게. 충전되어야만 했다. 별론데? 이거? 문장이? 이거 너희들 교과서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봐야 돼. 그리고 which took 10 hours라고 되어 있습니다. which took 10 hours. 그리고 이 took 뜻 뭔지 알아요? 그렇지. 걸리다라는 뜻이죠. 걸리다. 10 hours. 10시간이 걸렸다. 근데 이거 쉼표 앞에도 아니 위치 앞에도 이거 쉼표 없냐? 쉼표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 네. 쉼표 위치가 분명히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은데, 쉼표 위치.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해석되죠? 그리고 그것은. and it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nd it took 10 hours. 10시간이 걸렸어요. 즉, 이거는 10시간 충전하고 35분 통화하고 다시 10시간 충전하고 35분 통화하면 되는 거. 그죠? 통화하겠냐? 그죠? 오케이. 그럼 다음 장 가죠. 자, 뒤에 더 있었네요. 좀더 보죠. Thankfully, 고맙게도, technology has advanced rapidly since then. 이렇게 나왔습니다. since 나왔네요. since for how long? 이거 나왔어. 그러면,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 뭐였어?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말하죠. has advanced.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예, 발전해 왔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그냥 advanced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돼. 과거 시제 쓰시면 안 되고 현재 완료 시제로 써준다는 거 조심할게요. Today people depend on, depend on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 기대다, 의존하다라는 뜻인데 조금 많이 중요해요. 예, 여기 들어갈 단어 좀 조심합시다. Depend on하고 여기 뭐 다른 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중에 단어 고르는 문제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다음 보죠. Their cell phone for everything. 여러분은 특히나 더 depend on 하죠, 그죠? Communicating with friends and family. 카톡, taking photo. 뭐 사이메라, playing game. 이게 최고죠, 그죠? 예, Clash of Clans. 뭐 기타 등등. And surfing web. 그죠? 여러분이 야동을 찾아 떠나는 바로 그 여행. 이렇게 보시면 얘도 쉼표 and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계속 다 ing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그 호스트는 왜 ED가 안 붙는지를 모르겠어. 분명히 프린팅이 잘못된 거겠지? 아마? 여러분 교과서엔 잘돼 있겠지? 자, 다음 보죠. There is no doubt. No doubt. 이거 no doubt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중요해요. Doubt. 다우부트 아니고 doubt라고 읽힙니다. 이게 의심이야. 그러면 no doubt 하면 의심 X. 즉, there is no doubt. There is가 있다잖아? 그러니까 no doubt 의심이 없다잖아.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뭐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어? Cell phone have become an important part of life and in these days and age. They are 9. 뭐 뒤쪽에 가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셀폰 휴대폰이 have become have 플러스 pp 나오는데 주변에 just already and ever never once before since for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버렸다 이런 개념이겠죠? 되어버렸다. Important part of lives. 예, 이거는 뭐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엄청 important한 파트가 됐죠. In this day and age, in this day and age야. 예, 요즘 그리고 요즘 시대에 they are dying. 아 이거 위치 잘려가지고 좀 짜증나네요. 예, 덥죠. 예. They are dying. Time 뒤쪽부터 다시 보죠. They are a time. 자, 그래서 doesn't 이거는 지금 글이 잘려가지고 조금 나중에 다시 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문장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다시 보죠. 자, at the end of 2011 뭐 그렇다고 end라고 마지막이라고 그죠?
자, the latest figures available, the world has 6 billion cell phone subscribers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latest figure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거든요. 특히 여기서 latest가 여러분 late는 잘 알죠? late 하면 늦은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latest 하면은 가장 늦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latest는 그 뜻이 정해져 있죠? 최신에. 이거 있고, 이거 읽는 법도 좀 신기하죠? figure라고 있습니다. figure? 그죠? figure.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figure는 원래 모습이란 뜻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도표 약간 이런 필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을 했겠지만, 사전 가지고 찾아보시고 아마 해석하셨으면 되게 어려웠을 거야. 자, 최신의 도표, available, 사용 가능한. available은 항상 뒤로 옵니다. 참 신기한 녀석이에요. 아무튼, available, 사용 가능한 최신 도표에 의하면, 월드는 가지고 있대요. 얼만큼? 6 billion. billion 몇인지 아니? billion? 밀리언이 100만이야. 그럼 billion 얼마가? 예, 10억이에요. 10억. 네, 10억. 10억 셀폰 서브스크라이버. 어? 서브스크라이버? 이거 유튜브 많이 한 애는 요거 아는데. 예. 유튜브 보면은 맨날 그 해외 막 존나 웃긴 동영상 찾아보면 여기 Do you want to subscribe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뜻일까? 유튜브에서는 이제 구독이란 뜻이에요, 구독.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올리면 계속 볼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subscriber는 전화 그 가입자를 보고 subscribers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억 명의 그 전화 가입자가 있대요. 거의 전 세계인 아닌가? 전 세계인 60억 넘나? 그런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보면은 according to라고 하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according to 이거는 괄호치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도 가끔 나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녀석이 바로 여기 뒤쪽에 나옵니다. 바로 얘예요. released. released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우리 수동 다음에는 명사 안 나오고 수동이라는 건 PP 보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엔간하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고3 때까지 계속 물어봐. 자, 그래서 릴리즈드 이거 자체가 수동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바로 바이입니다. 바이. 이거 바이. 바이 보시면 이거 바이는 진짜 전형적인 수동 그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죠. 그래서 이거가 뭐 릴리즈 뜻이 뭐죠? 뭐 개봉하다, 풀다, 뭐 주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릴리즈 드니까 수동이니까 이히릭이 된지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개봉된 뭐에 의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 이거 줄여서 유엔이죠? 반기문 짱이 그 대빵으로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국제연합에 의해서 뭐 릴리즈 풀어진 아니면 뭐 개봉된 아니면 뭐 제공된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Last year 작년에. 자, 그래서 이거 Last year랑 요거 2011년이랑 이게 조금 이제 내용 문제로 나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그 뭐죠? 휴대폰 가입자는 60억 명이었다. 이거 맞다 틀리다? 틀려요. 알겠어요? 왜? 이거랑 같은 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정보는 오답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다음 가죠. Almost everyone can make phone calls 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Make a phone call, 전화하다 이런 뜻인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lthough예요. although랑 do랑 even do랑 다 같은 거죠. do 시리즈. 다 뜻이 뭘까? 여기서 비록 쉼표에서 일지라도 요 개념이었죠, 그죠? Everyone can make phone call now 일지라도였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여기 이제 이건 좀 인창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여기 자리에 despite를 쓰는 그런 오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비록 뭐 일지라도고 이것도 불구하고란 뜻이긴 한데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죠. 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lthough 자리에 despite를 써놓고 이제 뭐이 문장 전체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인창 중에서는. 근데 교문은 사실 이런 문제를 낸건좀 별로 없어요. 다음 뭐죠? Do you know who placed the first known phone call, cell phone call in history? 라고 돼 있습니다. 자, do you know? 아니, 이후. 자, 선생님이랑 많이 봤죠? WH가 나왔네요. 그럼 어디 봐야 돼? 그렇지, 앞에 봐야 돼.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명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하, 이 정도 그냥 막 줄줄 읊었으면 좋겠다. WH 보시면 앞에 명사 있는지 확인해야 돼. 앞에 명사가 있으면 뭐야? 앞에 명사가 있으면 저 관계사죠. 관계사라서 뭐뭐 하는. 앞에 명사가 없으면 뭐야? 접속사죠. 그래서 뭐뭐인치.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죠? 자, 앞에 봤더니 명사야 아니야. 명사 아니죠? 그럼 이 WH는 관계사일까? 접속사일까? 그렇죠. 바로 접속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나중에 여기서 지를 아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죠? Who placed the first known cell phone call in history? 누가 place 놓았니? 그죠? The first known 셀폰 코리어. 자, known 이거 나왔죠. 선생님 몇번 얘기했는데 knowing 하고 known 나오면 무조건 답은 known입니다. 아, 이걸 얘기 안 하고 전에 콜링이랑 콜드 나오면 무조건 콜드라 그랬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게세 가지가 있어. 써준 것 같은데. 자, named 다음에 known 다음에 콜링. 요 콜링이에요. 콜드. 이거는 무조건 PP 씁니다. 그게 맞아요. 됐죠? 자, 그래서 뒤쪽을 좀더 보시면 That would be moral vice president. 바이스가 원래는 부도덕한, 악한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사장이라고 할때 부를 씁니다. 마틴 쿠퍼일 거예요. The scene was at the New York sidewalk on April 3rd, 1973년. 씨,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죠? 예. 그래서 1973년 4월 3일에 이 모토로라 부사장이 그, 저 뭐야,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어마어마한데? 그죠? 다음에 Who did Mr. Cooper call? Surprisingly, he made the first call to his rival Joel Engel from another telecommunication company. 완전 개통쾌하죠, 그죠? 예, 바로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 놀랍게도 자 누구한테 전화했어? 라이벌 조엘 앵글이라고 하는 라이벌한테 전화했대요. 그죠? 라이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회사 여기? 그죠?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에 있는 전화 만드는 회사에서 막 이렇게 막 무선 전화 막 개발하고 있는데 먼저 무선 전화로 막 전화해. Hello, Joel. 이래가지고 막 개쩔죠, 그죠? 개희열. 다음 뭐죠? I called Joel to tell him that the race to perfect cellular tech was over. Motorola has done it first. 이말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죠? 나는 조엘한테 전화했대. 자, 여기가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죠? 문장의 앞뒤에 있는 경우에는 뭐 하기위해라고 해석했죠. 이거 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에게 전 말하기 위해서 뭘 말해? 이 대신 접속사 대시예요. 것으로 해석되죠? 뭐라는 것? Race to pop 그 레이스 경기죠? 경기는 경기인데 어딜 향한 경기야? Perfect cellular tech 완벽한 핸드폰 기술을 향한 경쟁은 was over. 여기서 over 뜻 뭘까? Game over 이러면 그죠? 끝났어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거 물음표 아니고 마침표 같은데? 예,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대요. 예,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죠? Motorola has done it first. 모토로라가 그것을 가장 먼저 했어라고 됩니다. 자, 여기 나온 헤드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헤드던. 이거를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우리 현재 완료, 과거 완료는 다 배워가지고. 자, 이게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인데 had 플러스 pp는 무슨 시제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아, 이게 과거 완료구나라는 거야. 과거 완료는 그럼 어떤 시제일까? 과거 완료. 그렇지 않은 사람 있겠죠. 바로 대과거 시제예요. 대과거 시제란 뭐냐라는 거죠. 대과거 시제는 뭐냐? 그렇지. 대과거 시제는
과거에 했던 행동보다 더 이전에 있던 행동입니다. 그럼 과거에 있던 행동이 어디 나와 있어? 그렇지, 여기 콜드. 여기 앞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기 전에 모토로라는 그 기술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헤드던, 헤드피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어렵긴 한데 이 정도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셔야 돼. 나 당연히 이거 물어봐요. 이 시제가 뭔지, 그리고 이건 언제 쓰는 건지, 그리고 이게 대과거라면 어느 시제보다 과거인지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꼭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 알겠죠? 다음 볼게요. 미스터 쿠퍼 said. Although his exact words weren't recorded, Mr. Cooper remembers saying something like this. 자. Although가 다시 한번 나왔네. 그죠? 비록 머물지라도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죠? 네. 비록 머물지라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비록 머물지라도 his exact words weren't recorded. 차, 또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weren't recorded. 이게 나왔죠. weren't는 were not이고요. 그럼 처음 볼 거는 was 쓸지 was 쓸지를 봐야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앞에 words가 그죠?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were를 쓴 거고, 물론 여기 지금 과거니까 과거형 쓴 거는 뭐 알아서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있는 recorded 이거 이게 PP형이다. 왜? 뒤에 쉼표로 끝나버렸잖아요. 문장이 명사 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PP형이야. 그러면 이게 녹음하다야. 그럼 ed 붙이면 해석이 어떻게 돼? 녹음된. 그래서 were 녹음됐다에다가 not 녹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모르겠어. 영어는 굉장히 저 뭐라 그러지? 좀난 쉬워요. 예. 이렇게 그냥 체계적으로 따지면 되는 거냐? 녹음된. 그럼 녹음되었다. 이거 비동사 붙이면 현재 아니 뭐지? 동사가 되니까. 그럼 나 붙이면은 아니다. 녹음되지 않았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Mr. Cooper, remember saying something like this? I'm ringing you. 뭐 이것도 calling you랑 비슷해요. 난 너에게 전화하고 있죠? Just to see. 자, 이것도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C. 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if가 중요하다. if 뜻 알고 있는 어린이가 대부분이겠죠? 만약 뭐뭐라면. 으로 해석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명사삼각형에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접속사. 종료해가지고 that, what, 그 밑에 뭐 있어? if, whether 있죠. 이 if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인지 아닌지. 자, 그러니까 이 명사절로 쓰였다는 건 어딜 보고 알수 있어? 위치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앞에 뭐가 있어요? 동사 있죠? 동사 뒤는 누구 자리야? 명사 자리잖아. 그래서 이게 명사절이다. 그래서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난 너에게 전화하고 있죠. 보기 위해서.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인지 아닌지로 해석해야 되고, 그 이유도 알려줬다, 방금. 위치가 어디라고? 동사 뒤라고. My call sounds good at your end. Your end. 니 쪽, 너의 끝 쪽에서 저는 잘 들리는지 아닌지 한번 전화해 보려고. 뭐, 내가 개발했어. 이런 말도 필요 없죠. 그죠? 잘 들려? 이 정도만 해도 그죠? 에, 센스가 넘치죠? 자, 마지막 장이네요. Mr. Cooper remembers that many New Yorkers stopped to watch him as he walked along the city streets. making phone calls to many people. 아이고, 이거 역시 교문 정답게 진짜 문장 더럽게 어렵네요. 그죠? 아, 자, 화이팅 합시다. 자, 미스터 쿠퍼는 기억한대요. 그죠? 이거가 주어랑 동사까지 나왔어. 그럼 요 대시 뭐냐고. 이거 한 이번 강의도 한 세네 번 하네요. that 나오면은 WH나 that 보면 어디 봐야 돼? 앞에 봐야 돼. 앞에 뭐 있는지 봐야 돼? 명사 있는지 봐야 돼. 앞에 봤더니 명사가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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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이면 대시 뭐야? 접속사. 접속사면 대시 해석이 뭐야? 겉. 요 정도. 래퍼처럼 했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도 래퍼처럼 할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that. many New Yorkers stop to watch him as he. 아, 여기도 조금 어려운 거 있어. 바로 stop 다음에 뭐가 오냐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stop to watch랑 stop watching이랑 뜻이 아예 다르거든. 우리 fucking 메가패스에서 배웠는데 우리 fucking 메가패스 왜 외웠는지 기억나냐? fucking 메가패스 다음에는 동명사 즉 ing가 오니까 외웠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fucking 메가패스 s가 stop인 건 알죠? 우와 모르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얘는 ing를 쓰면 얘가 동명사가 됩니다. 동명사는 당연히 것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stop 다음에 ing가 오면 업무하는 것을 그만두다고. 투부정사를 쓰면 문장 다음에 나온 투부정사. 해석 뭐였죠? 방금 전 페이지에서도 했어요. 바로 뭐뭐 하기 위해죠. 그래서 to watch,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춰서다라는 겁니다. 많은 뉴요커가 글을 보기 위해서 멈춰섰다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보는 것을 그만두다 이러면 안 돼. ing 쓸때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법 문제로 정말 자주 나와요. 특히 중학교 때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As he walked along, along이 이제 뭘 따라서라는 거예요. 뭘 따라서. 그리고 as는 때 때문에 면서로서만큼처럼의 여섯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뭐 여기서는 알려줄게요. 때로 해석됩니다. 뭐할 때? He walked along the city streets라고 돼 있어.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꽤나 까다로워. 다음 문장이 아니지만 요거 다음 거. 쉼표 ing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쉼표 ing 얘는 뭘까요? 그죠? 자, 쉼표 ing는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근데 아마 우리 교문 중 어린이 중에서는 분사구문을 배운 게 준열이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준열이는 이거를 이제 나한테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지 준열아 완전 신나죠. 나머지 어린이들은 분사구문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쉼표 ing가 있으면 쉼표 ing를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쉼표를 and로 해석하시면 조금 편해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분사구문은 뒤쪽으로 올때때 때문에 면서로서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데 그냥 and로 놓고 해석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시티 스트릿을 따라 걸어갈 때 쉼표에는 and making phone call to many people 그리고 만들었다. 이 전화를 too many people에게. 그죠? 이렇게 전화를 막 하면서 걸어가는 거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막 뉴요커들이 헐, 저 개쩔어. 미친 핵존재. 막 이러고 막 핵존재. 막 이러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보죠. He made a phone call to New York Times reporter while crossing the street. 쉼표 위치 he called the most dangerous thing I ever done. 이라고 됐습니다. 뭐야? 자, 그는 전화를 했대요. 뉴욕 타임즈는 알아 혹시? 뉴욕 타임즈? 되게 중요하고 주요한 그런 메이저, 그죠? 그 신문 중에 하나죠. 리포터에게 전화했대. While crossing the street. 여기도 ing 오는 이유가 사실은 분사구문인데, 아, 이거 설명하기 되게 까다롭네요. 그죠? 예. 아무튼 건너다 한건 알아요? 건너다. 건너다. 그래서 길을 건너는 동안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건너는 동안 이거 분석을 설명할까? 우선 넘어가죠. 그다음에 쉼표 위치가 나왔어요. 이번 것도 또 진짜 어마무시하다. 쉼표 위치는 우리 아까 쉼표 ing 할때 배웠는데 이 쉼표를 뭐로 해석하기로 했어? and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위치 이거를 is로 고쳐서 해석하면 됩니다. is로 고쳐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쉼표 위치는 and이시다. 원래 이걸 관계대명사 계속적 형법이고 앞에 뭐가 오고 쉼표 자리에 that 안 오고 이것까지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게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 쉼표 다음에 ing 나오면 쉼표 그리고 making the phone call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쉼표 위치 나오면 그리고 그것을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걸 관계대명사 계속적 형법이라고 한다. 역시 설명해 보라고 물어볼 건데 그러면 뭐 따로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해석법 정도만 설명해 주시고 여기 쉼표 that 안 된다는 거요 정도만 예요 정도만 알아둡시다. 알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그는 불렀죠.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아, 또 어려운 거또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명주동이에요. 이거 선생님 이거 설명 다 하고 넘어갔냐? 이거 설명 다 하고 넘어가면 진짜 한 4일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좀 많이 어렵네요. 근데 같이 한번 가보죠. 가장 위험한 것. 근데 명사 다음에 이렇게 원래 I는 문장에 어디에 나와야 돼? 문장 맨 처음에 나와야 돼. 그런데 이렇게 명사의 뒤에 나오는 경우는 이걸 보고 명주동이라고 합니다. 뭐 선생님이 자주 드는 얘는 boy I like거든요. 그 소녀는 나를 좋아한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거 해석은 내가 좋아하는 소년이에요. 네.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I
Have ever done 한 dangerous thing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바로 have pp인데 ever가 붙었네요. have pp 현재 완료는 과거했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보고 미치는 걸 보고 말하고 ever never once가 붙으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한 적이 있다로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해본 적이 있는 아까 여기 이거 하는으로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해본 적 있는 내가 좋아하는 소년처럼 내가 해본 적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선 가장 위험한이라고 해석되는 이유가 뭐야? most. 이거 최상급에서 배웠을 겁니다. 최상급에서 배웠을 거야. 그래서 가장 위험한이라고 할때 the most dangerous thing I've ever done 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진짜 더럽게 어렵네요. 이거 자체가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은 확실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문을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단락이네요. 자, 빨리 하고 우리 좀 다져놓고 이제 암기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죠. On April 3rd, 2013년, the cell phone turned 40 years old 했대요. 40살이 됐네요. 4월 3일 날 나왔으니까. 그래서 모토로라 부사장이 저기 누구야? 쟤한테 전화 걸었잖아요. 그죠? 라이벌한테 전화한 게 4월 3일이니까. 그죠? 40년 됐어. 이븐도우 우리 아까 봤다. 이븐도우 올도우 도우 다세개다 해석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여기서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may be happy with your current cellphone or smartphone. 이게 셀폰이랑 스마트폰은 사실 살짝 다르다 그래요. 예, 셀폰은 여러분 옛날에 했던 그 폴더폰 전화하고 문자만 되는 거. 그걸 뭐 말하고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 문자 말고 다른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나도 내거 핸드폰을 이제 셀폰이라고 말을 했더니 네 핸드폰은 셀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이야 이렇게 말을 정정 들은 적이 있어요. 다음 보죠. 일지라도 지금 그러니까 너는 이제 행복할지라도 Can you imagine what they will look like in 40 years? 라고 됐습니다. Can you imagine? 넌 상상할 수 있니? 자, 마지막 질문도 역시 우리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존나 어려운 질문이 나왔네요. 바로 what이에요. what입니다. 자, 우리 방금 명사절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 접속사는 접속사. 접속사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앞에 동사 있잖아. 동사 뒤는 명사절이니까 명사절 접속사인 건 알아야죠. WH 나오면 앞에 봐서 동사인지, 명사인지 명사 아닌지 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딱 봤더니 어이 명사 이렇게 으아 명사래. 으아 동사. 그래서 여기 명사절 자리다. 으이 정도 이제 제발 좀 알자. 그죠? 접속사 종류에는 that하고 what이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That은 문장의 완벽, what은 문장의 불완벽합니다. 그럼 여기 what이 와서 그죠? 왜 what이 올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건 뒷문장이 불완벽하니까요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디 볼까요? 뒷문장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볼게. 주어 will look like 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뭐 있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합쳐서 부사라 그랬죠. 자, 바로 look like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고 불완전한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 때는 바로 what. 것으로 해석될 때는 what을 쓰는 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look like 이것 좀 봐야죠.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what they will look like 그것들이 무엇처럼 보일지라고 해석이 되는 거. 이게 완성형이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교문 중 3학년 3과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녀석이고요. 물어볼 것도 엄청 많고 사실 여기 영작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낼수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여기서 뭐 화자의 심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